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는 정신병에 걸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상한 악행을 저지르다 결국 뒤주에 갇혀 죽고 마는데요. 사도세자의 아내였던 혜경궁 홍씨는 사도세자가 정신병을 앓게 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이유는 바로 불길한 저승전에서 자라고 취선당에서 만든 밥을 먹은 탓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세자가 살기 전에 저승전에는 영조를 엄청 싫어했으며 굉장히 괴이하게 죽어간 선의왕후가 살았고 취선당에는 그의 형인 경종의 친어머니이던 희빈장씨가 살던 곳이라 그곳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기운 때문에 사도세자가 미쳐버린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희빈장씨야 그렇다 치고서라도 경종의 아내 선의왕후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녀는 1718년 14세의 나이로 세자빈에 간택된 어유구의 딸이었습니다. 이때 경종의 나이는 30살이나 되었었는데 그와의 나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 원래는 18세부터 22세까지의 처녀를 간택하려 했지만 당시엔 13-14세만 되면 거의 다 결혼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나이대에 처녀는 없었고 있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여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나이를 높인 것이 14살이었고 그렇게 16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어유구는 노런계 인사였는데 소론의 지지를 받고 있던 경종과는 정치 성향이 반대인 집안의 딸이던 그녀가 경종의 아내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녀는 훗날 아버지에게도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720년이 되자 숙종이 세상을 떠났고 경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선의왕후도 왕비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경종이 굉장히 병약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경종의 동생이던 연인군이 왕세자로 책봉된 것이죠. 당시 경종은 기껏해야 30대 초반의 나이이고 심지어 선의왕후의 나이는 고작 1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후사를 얻을 수 있는 나이였기에 동생인 연인군이 왕세자가 되었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노론 사대신으로 일컬어지는 이희명, 김창집, 이건명, 조태채 등이 후사를 빨리 봐야 한다고 권하는 게 아니라 몸도 안 좋은데 애 낳을 생각 말고 그냥 동생인 연인군을 세제로 삼으라고 경종을 계속해서 몰아붙였기에 벌어진 일이었죠. 노론 대신들의 이런 행동은 경종의 권위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었고 심지어 왕비였던 선의왕후까지 자식도 못 낳는 왕비로 낙인 찍어버리는 행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노론이었던 자신의 아버지인 어유구까지 자신의 딸은 자식을 못 낳는다고 말하고 다녔으니 그녀가 얼마나 굴욕적이고 비참했는지는 상상할 수도 없겠죠. 또한 왕대비이던 인원왕후까지 나서서 연인군을 밀어주자 어쩔 수 없이 경종은 1721년에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세제 책봉을 했다고 청에 알리러 갔을 때 청나라에서도 왕이 아직 젊은데 왜 동생을 세제로 책봉했냐고 의아해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사신으로 갔던 이건명은 청나라에 왕이 발기불능이라서 자식을 둘 수가 없다라며 경종을 모욕하는 말까지 했다고 하죠. 당시 대신들이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라고 계속해서 경종을 압박하자 선의왕후는 연인군 대신 소현세자의 증손자였던 밀풍군 이탄 아니면 밀풍군의 아들인 이관석을 양자로 들여 그를 후계자로 올리려는 생각을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무리수인 이유가 있는데 밀풍군과 경종의 촌수는 8촌이나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멀었고 경종에게는 엄연히 친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밀풍군을 양자로 삼아 세자로 삼는다는 건 명분이 없기도 했었죠. 이러한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만 보더라도 명분도 없이 밀풍군을 양자로 삼으려던 선의왕후는 연인군이 너무 싫었고 어떻게 해서든 경종이 자식을 못 낳게 하고 연인군을 세제로 만들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노론은 격하게 경종을 몰아내려 했던 것이 눈에 선하긴 합니다. 그런데 경종은 재위에 오른 지 불과 4년 만인 1724년 8월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렇게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영조였죠. 선의왕후는 그렇게 불과 20살의 나이로 왕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의왕후가 영조를 싫어했듯이 영조도 선의왕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둘 사이도 좋지 않았는데요. 오죽하면 즉위초부터 선의왕후는 영조를 위한 예식과 여러 절차들을 하길 거부했고 영조는 선의왕후에게 올려지는 여러 물품들을 삭감시켜 국고에 넣어버리거나 백성들에게 뿌려버리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영조는 선의왕후를 대비전이 있던 창덕궁이 아닌 창경궁 저승전에서 지내게 했는데 이곳이 바로 영상 처음에 말했던 그 저승전인 것입니다. 그러던 1728년 3월 이인자가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야사에 따르면 이때 선의왕후는 이인자에게 비밀리에 언문교서를 내렸는데 그것은 왕실의 씨가 바뀌었으니 바로잡아라 라는 내용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 영조실록에는 내용은 모르지만 이인자 등이 선의왕후의 밀명을 받았다는 흔적이 수차례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바로 정통성이 부족한 자가 왕이 되었다는 의미로 반란을 일으켜 영조를 끌어내리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하지만 고작 3개월 만에 이인자의 나는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또 다시 영모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는데 바로 효장세자가 9살의 나이로 갑작스레 죽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영조는 효장세자의 임종까지 지켜보며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2년이 지난 1730년 3월 우연히 어느 정각 아래에서 뼈조각 등 흉물스러운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 흉물을 묻어 놓은 것은 어떤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죽기를 바라는 매흉이라고 불렸던 저주 행위였는데, 이후 사건의 조사를 명령한 영조에 의해 수많은 궁녀들이 붙잡혀와 잔인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죠. 그때 그들의 입에서는 선녀왕후를 섬기는 상궁인 김상궁의 이름이 나왔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피바람이 벌어졌으며 선녀왕후는 이후 어조당에 유폐되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고작 5개월 후인 1730년 8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실록에는 그녀가 죽기 전날에 한 이상한 행동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죠. 그 내용은 지나치게 몸을 떨고 통곡하는 소리를 내며 읍성을 냈다고 합니다. 또한 별로 아픈 곳은 없는 듯한데 우는 소리를 내며 손으로 무언가를 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날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 오랜 지병을 앓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조당에 유폐된 이후 분을 이기지 못한 선녀왕후가 음식을 거부하여 끝내 굶어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는 야사일 뿐 이에 대한 일체의 기록은 없습니다. 어쨌든 해경궁 홍씨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선녀왕후 때문에 사도세자가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확실히 선녀왕후의 죽음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에도 무엇 때문에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찜찜하긴 하네요. 여담으로 영조는 선녀왕후의 국상 중에 후궁이던 귀인 이씨를 내명부 정일품 빈으로 삼고 큰 연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에 수많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노론 대신들까지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